봉이 풀린 열필과 얼어라 얼음 빛. 이거 당장 풀어. 아, 풀어 달라고. 숨 막혀. 답답해. 풀어줘. 아, 풀어 달란 말이야. 대장군 이랑 지금 돌아왔습니다. 들어오너라. 이거 좀 풀어달라니까. 명하신 대로 영궁의 보물을 훔쳐 달아난 원숭이를 잡아왔습니다. 안 훔쳤다니까. 빌린 거란 말이야. 내 이름 어루안전이라고. 어? 날 속였던 그 아저씨잖아. 속이다니. 그건 내 천재적인 머리로 생각해낸 멋진 작전이었단 말이다. 뭐야, 그런 속임수도 작전인 거야? 닥쳐라. 그 입 다물지 못할까. 어허, 진정하시게 용왕. 예, 폐하. 옥황상제 어. 폐하, 이 몸 염라대왕 대령하여 싸웁니다. 와, 염라대왕도 용왕도 꼼짝을 못하잖아. 제가 이 녀석에 대해 아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숙이는 손오공이라 하옵니다. 손오공이라? 그래, 내 이름은 손오공! 화가산의 손오공이다! 손오공 이놈! 송구하옵니다. 이 녀석이 이번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이옵니다. 소동?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나저나 저 할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야? 할아버지라니? 아니 감히 어디서? 이분은 천상세계 황제이신 옥황상제 폐하이시다. 옥황상제? 하늘 나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다. 너 같은 녀석은 감히 뵐 수도 없는 분이란 말이야. 오, 하늘 나라에서 제일로 높은 분? 그러고 보니 여기 지난번 근돈을 타고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이 근처에 온 적 있어. 근돈이라니? 네가 근돈을 탄단 말이냐? 응, 지난번에 암석거인을 이기고 근돈을 구해서 타고 왔어. 아니, 암석거인을 이겼다고? 아니 어떻게 근돈의 봉인을? 괴물 원숭이가 분명히. 그나저나 나한테 무슨 볼일이 있는 거야 할아버지? 아니지, 옥황 뭐랬더라? 손오공, 무례하구나. 예를 갖추거라. 아이, 맞다. 아, 존댓말. 아, 존댓말을 쓰면 되는 거죠. 너는 죄인이다. 그 벌을 받기 위해 여기에 끌려온 거란 말이다. 이랑, 풀어주거라. 알겠습니다. 풀려나라. 풀해! 수고했다 이랑. 물러가도 좋다. 예. 모두 물러가도록 하라. 잠시 동안 이 방에는 아무도 들이지 말도록 해라. 예. 어라, 아저씨들은 안 가? 말 조심해, 손오공. 이제부터 네 놈 죄에 대한 심판이 시작될 테니 각오해두어라. 심판? 무슨 심판? 이랑! 어? 이랑! 아, 공주님! 잠깐만, 이랑! 그 문제의 원숭이 데려왔어? 예, 지금 옥황상제님을 뵙고 있습니다. 그럼 나도 보고 와야지. 공주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왜? 아무도 들이지 말라는 상제님의 명령이십니다. 가지 마십시오. 살짝 보는 건데 뭐 어때? 어떤 원숭이인지 너무 궁금하단 말이야. 여기 너무 지루해. 안 됩니다. 옥황 상제님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만약 공주님이 마음대로 들어가시면 저도 함께 벌을 받을 것입니다. 알았어. 지옥과 용궁에서 그 소동을 부렸다던데. 엄청난 괴력을 가진 커다란 원숭이가 틀림없을 거야.
손오공, 넌 죄를 지었다. 그것도 터무니없는 큰 죄를 말이다. 우선 넌 용궁에 침입해 용궁의 보물인 여의피를 훔쳤다. 잠깐 빌린 것뿐이라고요. 그리고 지옥에 침입하여 생사부를 고쳐 쓰려 하였다. 그치만 결국 고쳐 쓰지 못했다고요. 어느 하나만으로도 큰 죄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느니라. 극형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영원한 괴로움을 주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게 해야 합니다. 확실히 손오공의 죄는 그런 벌이 합당한 큰 죄다. 배야,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음? 말씀대로 오공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닌 혼세마왕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친구를 살리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부디 잠적하여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염라대왕... 잠작이라니 아니되오. 이웃 따위는 상관없지 않소. 이 녀석은 여의피를 훔쳐 달아났단 말이오. 오공은 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었소. 모두 친구를 위한 것이었소. 그것을 죄로만 볼 수 있겠소. 당신 여의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서 그러시오. 내 방금 말하지 않았소. 억울한 자신의 동료를 구하기 위해 그리 할 수밖에 없었다고. 심성이 착한 자를 구호하고 악한 자를 벌하는 것이 하늘의 법도. 시끄럽소. 여의피를 훔친 것은 그런 이유로 용서가 될 수 없는 너무도 큰 죄요. 어허? 과연 이 녀석한테는 악의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구나. 나쁜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그렇습니다. 나쁜 의도로 한 일은 아니옵니다. 허나 큰 죄를 지은 것은 변함이 없사옵니다. 하늘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자비의 마음. 심성이 착한 자가 무지함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면 용서받을 기회는 있어야 할 것이다. 손오공,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면 네 죄를 가벼이 해주마. 원래대로? 그 여의피를 용궁에 다시 갖다 놓으라는 것이다. 여의피를 돌려놓으라고? 죽은 자를 되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네가 여의피를 갖고 있어도 의미가 없음을 알지 않았느냐? 그치만... 기차! 자! 여의필이 없으면 난 아직 혼세마왕을 이길 수 없어. 또 언젠가 반드시 생사부를 고치기 위해서도 여의필은 나에게 꼭 필요해. 부탁 있어! 무엇이냐? 여의필! 조금만 더 빌려주세요! 뭐라고? 나한텐 아직 여의필이 필요해요! 여의피를 되돌려 놓으면 벌을 가벼이 해주신다 하지 않느냐? 부두목의 원수를 갚기 위해선 여의피이 필요해요! 손오공!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녀석인지 몰랐구나. 그렇다면 할 수 없구나. 혼이 좀 나봐야 알겠느냐? 쓴맛을 봐라, 슬포! 쓸고 마법에 걸리면 모든 음식과 물, 심지어 공기까지 쓰게 되지. 손오공, 여의피를 돌려주겠느냐? 지금은 여의피를 돌려드릴 수 없어요. 괜한 고집 피우지 마라. 이제 참기 힘들 정도로 괴로울 텐데. 나한테 여의피는 꼭 필요해요. 여의필은 너 같은 원숭이가 가질 물건이 아니란 말이다. 포기하거라. 싫어요. 지금 저한텐 꼭 필요해요. 더는 봐줄 수가 없구나.
내리쳐라 번개전! 쓸고 마법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고 번개전 마법 또한 내게 엄청난 고통을 줄 것이다. 이래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포기하거라! 이래, 보고 있는 내가 다 오금이 저리네. 으이구. 어서 포기해라, 손오공! 더 이상 잡아낼 수가 없어. 마지막으로 묻게 놀아, 손오공! 열피를 반납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겠느냐? 죄송합니다, 옥황 상제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열피는 못 줘요, 지금은. 음? 열피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저 시절했군. 꼴주 못하 원수 이 녀석! 손오공! 당장 열피를 가져오너라! 예! 자, 열피를 돌려받겠다! 이건! 어른 손으로 만지지 마라! 이게 뭐지? 설마! 바로 그 설마다! 그토록 우려하던 일이... 지금까지 이렇게나 나를 필요로 해준 녀석은 없었으니까 말이야. 아니, 도대체 어떻게 깨어난 거냐? 영원히 잠들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하필이면... 그게 이런 원숭이 녀석일 줄이야. 아, 귀여운 여자애였으면 좀 좋냐. 봉인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깨어난 것이냐? 어떻게 깨어날 수 있었냐고? 당신들은 날 3000년 동안이나 바닷속에다 처박아놨잖아! 이유 따위 알려줄까 보냐! 내롱이다! 이봐, 지금 멍청하게 잘 때냐? 일어나! 내가 왜 자고 있었지? 어허, 지금 잠꼬대 하고 있는 게냐? 뭐야 이거? 뭐냐니? 이 몸의 주인이라면 좀 더 의젓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 아냐? 어이거 이... 지렁이 같은 것이 말을 다 하네. 뭐라? 지렁이? 용도 아니고 뭐? 지렁이라고. 이 몸한테 지금 무슨 막말을 하는 게냐? 지렁이? 어디서 누구한테 지렁이라는 거야? 날 때렸겠다. 그래, 때렸다 때렸어. 어쩔래? 복수라도 할 게냐? 이 건방진 녀석이. 잘못했어요. 나 활짝이야 여러분. 잡았다. 아, 그래 이 정도 기가 세지 않으면 나의 주인이라고 할 수 없지. 뭐야, 빛이 나고 있잖아. 좋아. 저기 세 명보다 훨씬 낫군. 저기 세 명? 그래. 저기 저쪽에 할배 3인방. 저 녀석이 뚫린 입이라고. 내키는 대로 떠주는구나. 염라대왕은 짜고. 짜다고? 옥황상제는 싱겁고. 듣자하니 용왕은 매스꺼워. 뭐? 매스꺼워? 매스꺼워. 어서 저것을 붙잡지 못할까? 당장 잡아서 나불대는 저 주둥이를 막아라. 미안하지만 저한테는 입 같은 건 없어. 안 되겠다, 손오공.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구나. 어서 여의피를 이리 내놓아라. 안 돼요. 여의필이 있어야! 여의필? 이게 여의필? 어라? 이거 아무리 봐도 여의필이 아닌데? 뭐야 너! 아직까지도 나를 못 알아보고 있는 거냐? 그냥 농담하는 거지! 하! 저...
정말 어이가 없구만. 그치만 여의필은 요렇게 일자로 생겼는데. 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나라니까. 하지만 이건 흐물흐물하잖아. 어허! 흐물흐물이 아니라 유연하고 부드러운 거다. 진짜 여의필 맞아? 손오공! 어서 여의필을 내놓아라! 네 이놈!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응? 나와라! 식인 조개! 조개! 해! 너희 피를 당장 봉인시켜 용궁으로 가져가겠다! 녀석을 잡아라! 치, 누가 그런 곳으로 돌아갈까 보냐? 없어져라! 사라져! 와! 에이, 럴수 럴수 이럴 수가! 내 초필살 대왕조개가 사라졌어! 와하! 못 잡으러! 너 한자범은 고수구래! 그래, 뭐 그렇지만 좋았어. 이번엔 우리 차례다. 잘 붙잡고 있어. 응? 간다! 으아! 거기 서라! 잘한다고 서겠냐? 호두름이 꽁꽁 얼음 빙! 호두름이 떨어진다! 에헴, 이게 바로 얼음 빙 간자 마법이란다. 크고 날카로운 고드름을 만들어내는 조각형 마법. 실은 물 숫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되는 간단한 것이지. 잘 알겠냐 선호강? 지금 그런 설명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얼음빙 한자 마법 정도로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지 마라. 위로 이동 위상. 염라 대왕 제법 빨라. 거기 서라 이 녀석들. 이대로 가다가 잡히겠어. 넌 할 줄 아는 한자 마법 없냐? 그렇지, 뒤로 이동. 뒤 후 성공. 오호, 선호공 꽤 잘하는데? 쯔, 욕구마 녀석! 어느새 뒤우 마법을 쓸 수 있게 된 거야! 자, 선호공, 이제 슬슬 집으로 돌아가 볼까? 하지만 아직 여의필을 빌려준다는 허락을 못 받았는데. 내가 허락하노라! 뭐라고? 날 빌려가도 좋아! 이제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선호공! 눈감아? 뭐? 빛나라 빛건! 당했다! 빛광 한자 마법을 쓰다니! 이 힘의 탈출이다! 선호공! 눈부셔! 아무것도 안 보여! 너 눈 뜨고 있었냐? 아휴, 한심한 녀석! 당장 놈들을 잡아오지 못할까? 죄송합니다. 하나, 눈이 너무 부셔서. 옥황상제님! 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들 그런 거냐? 이량 장군님, 아련실 날이 매우 소란스럽습니다. 뭐라고? 옥황상제 폐하! 할아버지! 선호공 나가신다! 지금 날아간 게 뭐야? 저게 바로 문제의 그 원수입니다, 공주님! 선호공? 할아버지! 용서할 수 없다! 절대 용서 못해! 여의필, 손오공! 할아버지... 반드시 붙잡아서 이 죄를 물을 것이야!
진짜 어딜 간 거야 이거? 아, 왜 안 보이는 거야? 아 진짜 정말. 없네. 어때? 뭐 좀 찾았냐? 아니 아직. 이 근처에 있을 텐데 말이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마법 천자문 조각은. 빨리 찾지 못하면 혼세 마왕님께 혼날 텐데 말이야. 혼돈 장군, 말세 장군, 혼세 마왕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혼세 마왕님. 저희가 반드시 마법 천자문 조각을 찾아내겠습니다. 탐색은 중지한다. 바로 악마의 꽃으로 돌아간다. 예, 악마의 꽃으로 말입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혼세마왕님? 대마왕님께서 부르신다. 예! 대마왕님! 그렇다. 지금 즉시 악마의 꽃으로 이동한다. 뭐라고? 아직 손오공이 돌아오지 않았단 말인가? 어쩌면 정말 지옥에 갔을지도 모를 일이야. 그렇다면 벌써 당해버린 건 아닌지, 원. 불길한 소리 하지 말거라. 우리는 오공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래야지. 죄송해요. 옥동자가 하는 말도 틀린 건 아니지. 지금껏 지옥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온 자가 있었나? 아무리 오공이 범상치 않다고는 하나 지옥에서 무사히 돌아온다는 건 쉽지 않을 게야. 저건! 손오공! 손오공이라고! 손오공이야! 모두들 다녀왔습니다! 우와! 손오공이다! 손오공! 손오공! 부사됐구나, 손오공! 이 녀석아, 걱정했단다! 아무튼 사람 걱정시키는 녀석이라니까. 아 뭐야, 다들 왜 그리 호들갑이에요? 근데 손오공 그건 이거 열필이에요. 열필이라고? 용궁의 보물 그 열필? 네, 잠깐 빌렸어요. 옥황상제님하고 염라대왕이 막 돌려달라고 했지만 이 녀석이 빌려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 녀석이라니. 맞도다. 내가 허락했다. 여의필의 본인이? 훌리다니. 여러분, 잘 부탁해요. 아니, 이럴 수가. 무슨 일이야. 이거 열렬한 환영이로구만.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시련과 도전들 힘을 합해보자.